오늘의 이야기는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자꾸 삼성전자 관련 뉴스나 뭐 유튜브 방송에 계속 나옵니다. 위기의 삼성전자, 참. 이제 5만 9천원짜리 주식으로 전락해버렸죠. 모든 전 국민이 뭐 주식 한 개, 두 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 저도 한 5개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떨어질 때좀 샀어요. 그래가지고, 처박아두고 뭐, 별 걱정은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 참 망했냐. 그러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렇게 대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은 HBM3E를 못 만들고, SK는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엔비디아에서 다시 또 TSMC에 발주해가지고, 이렇게 인공지능 가속기를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SK는 되는데 왜 삼성은 안 되는가, HBM이. 그러니까, 이 유튜브 방송 들으니까, 그 뭐, 모 박사님이 뭐 말하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는 SK텔레콤하고 관련돼 있고 SK 계열사잖아요. 그러니까 SK텔레콤에서는 벌써 뭐 AI용 스피커 이런 거다 되죠. 블루투스 스피커에 AI 스피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러니까 AI에 대한 이해가 깊다. 언젠가 AI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HBM 이런 고배역대 메모리가 필요할 것이다 해가지고 돈이 안 되는, 연구를 해도 당장 돈이 안 되는 이런 연구원들에게 10년 동안 기술 투자를 했답니다. 돈이 안 돼도 되니까, 너희들 H7 가지고 뭐 실패라든가 말든가 가지고 놀아라. 언젠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AI의 시대가 올 것이다. 만큼 놀아라. 실패라든가 말든가 이렇게 풀어놨답니다. 뭐 연구비도 빵빵하게 풀어주고 이렇게 빛을 보게 된 거고, 삼성은 자기들도 이제 HBM을 처음에는 개발하려고 했죠. 그런데 개발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니까 돈이 막 많이 깨먹죠. 연구비를. 그러니까 당장 돈이 안 되니까 HBM 부서를 없애버려라. 그래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격차가 났는데 더 격차가 나버렸죠. 연구원들도 없고 연구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AI 시대가 오고 붐이 일어나고 뭐 전부 다 애플, 아마존, 구글 전부 다 AI로 다 달려가니까 이제 SK는 이제 해놨던 게 있으니까 이제 팔아먹고 잘 팔아먹고 하냐고 안 했고 삼성은 이제 막 쫓아간다고 이제 연구원들 해체 뭐야 HBM 만들어 이러니까 뭐 그런다고 뭐 만들어집니까? 이게 기초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폭망해 버렸다. 삼성은 이제 금융, 삼성생명이라는 금융 있죠. 그다음에 삼성전자라는 이렇게 뭐 공장 있고 이랬는데 AI에 대한 기초 기술이 없다, 기초 개념도 없다 경영자들이. 그러니까 AI 시대가 오는지도 모르고 처음 망해 버린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막 그렇게 얘기해 주네요. SK는 연구원들에게 마음대로 연구해라. 망해도 되니까 계속 연구를 해라. 이렇게 막대한 지원해 주고 삼성은 돈이 안 돼? 연구 개발 안 돼? 그럼 너희 부서 다 없애버려. 돈못 줘. 다 부서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HBM을 개발을 못한 이런 슬픈 이야기가 되겠네요. 삼성전자가 다시 언제 반등할지는 참 실적 스프라이즈가 노든가 아니면 HBM3E 개발 양산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와야 주식이 폭등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